앞서 전해드렸듯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경제활동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진출의 꿈을 다시 이룬 그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운영 등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박현수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는 2018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할 만큼 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약 17만여 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으며 1만 6천여 명의 노인이 일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사회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유형에 따라 시장형 사업과 공익활동 사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2만 5천 개 목표를 시작해 지난 14년 동안 17개가 넘는 44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노인들의 사회 진출을 이끌었으며 대전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노노케어와 공동작업 제조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하면은 시장형과 공익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시장형은 어르신들의 노동 강도에 맞는 그 노동 시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합쳐서 급여 형태로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1인 평균 노동의 양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에게 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각각 그 노동력에 맞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건강, 그리고 고독과 소외 등으로 외면을 받는 노인들은 다양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희망자에 비해 활동 인원은 5천여 명에 그치는 등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와 그들의 제2인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죠. 22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더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실제 이제 그 선발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저소득자 위주로 선발이 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이 또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고 자기들도 일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신데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데,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후복지를 위해서 준비 안 되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집중돼 있는 대전 동구와 중구 등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든 원도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대전이라도 중구나 동구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은 유성구 같은 신도심에 비해서 노인 비율이 2배 이상이 높고, 또 취약계층 노인들은 3배 내지 4배 정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중구나 동구 쪽에서는 지방자치 재정도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민이라도 사실은 더 어려운 쪽에 또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관리자들에 대한 대우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그 22만 원, 작년보다 2만 원이 올라서 22만 원인데 그것도 좀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10년 넘게 진행되어 온 노인 일자리 사업. 하지만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만족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와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와야 하는 때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